중구청이 구가 직접 운영하는 방과후학교를 오는 9월부터 운영합니다. 강사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구청이 부담해 무료로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이재원 기자입니다. 중구형 방과후학교는 오는 9월부터 북내 청구초등학교를 시범으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기존 방과후학교는 학교마다 별도로 운영되다 보니 수업의 질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게다가 학교에서 외부 강사진을 따로 운영해야 해서 교사의 업무 강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이에 중구청과 서울시 중구교육지원청이 손을 잡고 구가 직접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중구형 초등 돌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거기에 초등 9학년의 돌봄 수요를 포함하는 그 학부모님들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아동 양육 구민의 교육비 및 교육 서비스 지원 정책 수요도가 계속 증가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 지원 정책을 통해 중구 아이들에게 양질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양한 경험의 배움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선 시범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는 구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두 개 학교에 6개월간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 교육비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학부모 추진단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합니다. 내년부터는 중구 관내 9개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